언니, 제가 이렇게 두분 생년월일을 딱 적는데, 언니도 그렇고, 대준이도 그렇고 있잖아요. 둘다 고집이, 성깔이 만만치가 않다고 해요, 언니. 아, 그런가요? 두분 결혼 생활을 얼마만큼 하셨어요, 언니? 지금 14년 차예요. 생각보다 오래 하셨네. 네. 네! 좀두분 이렇게 자주 다퉈요, 언니? 기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있고, 원래 출장이 좀 잦은데, 코로나로 출장을 많이 안 갔어요. 거진 출장 많을 때는 1년에 한반 정도는 집에 없었거든요. 근데 능력은 있으시다. 언니도 그렇고, 두분 다. 말씀하세요, 언니.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붙어 있기도 하고, 제가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번아웃이 왔었는데, 그게 약간 시댁이랑도 약간 틀어지면서, 네. 네, 그게 좀 약간 영향이 가가지고, 신랑도 저희 친정에 잘 하지 않고, 저도 이제 예전처럼 막 잘했던 거를 그런 마음이 사라져가지고 안 하게 되고 했는데, 그게 좀 약간 지금까지 결혼 생활 하면서 싸우기는 많이 싸웠는데, 그건 불문제였었는데, 그냥 그러니까 집안, 언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말을 끊어서 아, 네, 두 분을 이렇게 보면은 네네. 네. 본인 선에서 언니는 언니대로 대중 선에서 둘이 이렇게 네. 해결될 문제를 갖다가 있잖아. 그냥 키웠다고 해요, 언니. 이렇게 아, 뭐라 해야 그, 되나? 크게. 네. 근데 뭐 때문에 싸웠는데 언니? 제가 볼 때는 큰 그건 아니거든요. 집안 싸움까지 될 정도로. 네. 집안 싸움이라기보다는 시부모님도 저한테 약간 좀 마음 상해 있으시고, 저희 친정 엄마도 회를 부모님도 안 내시는데 서운한 감정이 있고, 신랑한테. 네네 네, 신랑이 중간 역할을 이렇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말을 좀 이쁘게 못하는데 그거를 좀 돌려서 말하면은 이렇게 좀 이쁘게 네, 직선적으로 약간 직설적으로 성격이 네, 그렇다고 해요. 말주변이 없어요. 근데 악의는 없어요, 언니. 네. 그냥 왜 뭐라 그래야 되노? 일단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 그게 꼭 나쁜 마음으로 악의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언니. 네. 근데 요번에 그러니까 양쪽 집안까지 있잖아, 언니. 섭섭하게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그나 그렇게 크게 번질 그건 아닌데. 아닌가요? 그냥 제 네. 좋은 작품 건가요? 이번에 아버님 칠순이라 가지고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딱그 시댁 가면서 처음으로 되게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네. 시부모님도 저한테 약간 서운하게 있으시긴 하셨을 거예요, 아마. 네. 예전처럼 막 그냥 무조건 내려오신다. 제가 이제 그 타지에 사는데 오신다고 하면은 제 열일을 제쳐두고서는 시부모님 그 일정에 맞췄었는데 이제 제가 작년인가 그때 그런 걸안 했었거든요. 언니, 요번에 싸움 이렇게 하시게 된 게, 네. 말 한마디 있잖아. 섭섭한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맞죠.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네. 별 그게 아닌데, 평소 때 같으면 있잖아요. 뭐, 대주님이 뭐, 이렇게 툭 내뱉었으면 언니가 그냥 넘어갔을 건데, 거기서 많이 이렇게 섭섭함이 있었다고 해요, 언니. 네. 네. 그래서 이게 싸움으로 이렇게, 그게 되고, 뭐, 양쪽 집안에 이제 그동안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말다 못한 거, 뭐, 섭섭했던 게 이런 게 불거져 나오고, 이렇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언니, 지금 사이 두 분이서 충분히 이렇게 원만한 사유를 이렇게 풀어진다고 해요, 언니. 지금, 시간이, 시간 걸리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신랑은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마음이 언니가, 편하지 그러니까 않나 언니 싶어요. 쪽에서 많이 섭섭해 놓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근데 두분 사이는 있잖아. 그냥 말 그대로 언니가 있잖아, 조금. 원래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냥 또 전처럼 그렇게 돼요, 언니. 근데 두 분은 막 이렇게 잦은 다툼이 있고 이래도 있잖아, 언니. 네. 제가 솔직히 얘기할까요? 두분 네네. 이렇게 이혼하고 헤어지고 이것도 없어요, 언니.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두분 맞아요, 언니. 결혼해서 내 짝지가 아니고, 네. 이렇게 진짜 맞아. 언니 짝지 맞아. 대주님도 보니까 맞고. 네. 근데 두 분이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크게 이렇게 큰 싸움은 아니에요. 잔잔하게 이렇게 탁탁 튀는 이런 싸움은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이 이렇게 이별 수도 없어요, 저는. 보니까 언니. 내 짝지 제대로 맞는 거 맞아요, 언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 결혼을 해서 짝지라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난 거 맞다고요. 대준님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또 한 가지 내가 이제 요새 되게 많이 바빠졌거든요. 하는 일이 프리랜서인데 예, 돈은 안 되지만 이렇게 제가 즐거운 일을 찾아가지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데 그냥 그거에 대해서도 신랑이 약간 좀 태클도 걸기도 하고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거의 10년 동안 전업적으로 있었거든요. 나와 보니까는 그냥 그 저한테 자신감. 취급되는 남자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남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언니 바람나고 이러진 않는데, 근데 대주님이 언니 그런 게또 없지 않아 있어요. 언니가 조금 넥 이렇게 집안에만 이렇게 있다가 나가고 이런, 대주님은 알아요 언니. 언니가 좀 멋있다고 뭐 이런 걸 알아요 언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언니. 근데 말을 이쁘게 안 하고 무시하는 투로 말을 하니까는 무시 아니라고 했잖아 언니. 대주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말을 해서 그랬지 언니. 악이 있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언니. 언니도 그걸 알아. 우리 신랑이 내가 미워서 나쁜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알면서도 한 번씩 그게 섭섭할 때가 있어 언니. 그래서 그렇지. 아니 언니. 그런가요? 네. 제일 큰 거는 이제 그거예요.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시댁도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동서가 예전에는 시댁이 되게 잘하지 않았었는데, 부모님이 약간 재산이 있는 걸 보고서는 완전히 너무 막 틀려진 거예요, 예전이랑. 대주님이 장남 아니에요. 장남이에요. 대주님 장남이라 하네. 네. 장남이라는데, 이번에 가니까 그런 것도 또 약간 보이기도 하고, 동서가 너무, 그렇게 예전에는 그냥, 아, 제가 형제가 없으니까는, 동서가 잘하니까, 그래, 가까이 사니까는 잘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좀 약간, 네. 조금 뭐 눈꼽시럽다 해야 되나 이러네. 저 어머니 네. 근데 시부모님도, 이게 처음엔 저한테 그냥 이르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여우같이 하더라, 말을 했는데, 거기에 넘어갔다는 생각도 약간 들고, 딱 터놓고 얘기했을 때, 언니 근데 이제 시댁에 조금 재산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있잖아요. 대주님이 이렇게 보면은 시댁에 있는 그 재산에 있잖아. 대주님 그닥 이런 욕심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이래. 저도 관심 없어요. 욕심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 제가 보니까네, 제가 아까 그랬잖아. 대주님 좀 능력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닥 재산에 대해서는 그게 없어요, 언니. 서방님이 약간 좀 그런 게좀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는. 어머니 아버지 대놓고 재산이 얼만데 있으면 좀 나눠주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랑 신랑이랑 언니 저렇게 말을 할수 있지? 그러는데 저는 이게 어머니 아버님한테 자식들 물려주실 생각 말고 그냥 쓰시라고 하는데 또 부모님 마음도 안 틀리시더라고요. 그렇잖아. 그리고 언니, 시부모님도 있잖아. 언니, 이렇게 뭐라 해야 되노? 사람이다 보니까 언니 맞잖아. 섭섭한 게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있잖아. 이렇게 보면 시부모님 아니야. 언니, 이뻐라 해. 이뻐라 하시는데 너무 제가 잘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서운하신 마음이 있으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잠시 잠깐이지. 언니도 그렇잖아. 입장 바꿔갖고 맞잖아요. 근데 아니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래도 우리 큰며느리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더 많아요, 언니. 그렇구나. 두 이번에 분 연락 어떻게 보면, 몰라. 언니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언니 좀 그거 할지 몰라도 있잖아. 두분 어떻게 보면 진짜 알콩달콩이라 뭐라 해야 되나. 가끔가다 이렇게 사랑 싸움도 하고, 전 사랑 싸움이라고 해요. 이래 잔잔하게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재미나게 사는데 두 분? 그러니까 둘이서 되게 사이 좋을 때는 완전 둘이 연인처럼 지내고 하는데 싸우고 하니까는 자꾸만 이렇게 제가 밖으로 돌고 집에 들어가기가 싫거든요, 요즘. 그렇다고 해서 언니 아니야 언니 바람피 부리진 않아요. 근데 바람이 아니라 순간 탁 어?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요. 만나는 게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 있는 거. 그러니까 언니 내 이렇게 계속 집에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나가 놓으니까. 근데 언니 어떻게 그렇게 있었대요? 그렇게 오랫동안 집에? 육아 이제 제가 서른 살에 결혼을 했는데 애기 30년 애기 동안 내 애들 육아한다고 그리고 40살까지 있다가 이제 밖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나오니까는 너무 재밌는 것도 많기도 하고 예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이는 언니가 있잖아. 조금 이제 원래 우리 신랑 이랬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사이 괜찮아져요, 언니. 저도 이제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시부모님도 저한테 서운한 게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은 풀어주실 것 같아 다 알긴 아는데 제가 마음이 이제 그걸 하고 지금은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아니면 언니 지금 당장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렇다고 해서 언니 또 오래 안 가요, 언니가. 언니 자체가. 언니 또 꽁하고 이러지도 않아요. 네, 대놓고 하는 말은 어어어.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무료로 이렇게 봐주시는 건가요? 그, 뭐, 주실래요? 욕도 주실래요? 아니, 연락처를 주시면 또 제 개인적으로도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면 여쭤보려고요. 아빠의 건강에도 약간 걱정이 좀 되긴 하거든요. 그러면 언니, 대표님 통해서 제가 전화번호 드릴게요, 언니.